이런 그 수식어를 봤어요. 중국의 첫사랑이 된 홍수아. 보고서, 우와. 근데 정말 인정.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는. 1년 전에 그 원령이라는 영화를 중국에서 찍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 드라마를 각색한 드라마, 우리 드라마 상속자들을 각색한 드라마에도 캐스팅 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억만개승인이라고 중국판 상속자들이죠. 거기서 이제 그 박신혜 씨가 했던 역할을 맡게 되고 이미지가 좀 되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좀 똑순이 같은 그래서 최시원 씨하고 이제 첫사랑인 그런 관계였고 하니까 그 맡게 됐던 캐릭터가 굉장히 여리고 좀 청순하고 착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 뒤로 온주 양가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또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 역할을 또 이렇게 똑같이 맡게 되고 계속해서 첫사랑 이미지를. 네. 어떠세요? 근데 첫사랑을 연기하는 게더 재미있거나 쉬웠거나 어렵다고 질문을 드리다기보다 어떤 게더 재밌으세요? 첫사랑 역할과 막 악역이나 이런 거 중에서. 첫사랑 역할은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캐릭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캐릭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멜로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느낌이잖아요. 되게 그 멜로라는 장르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었고 한국에서는 맡지 못했던 캐릭터들을 중국에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배우로서 되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또 기회가 그쵸. 주어진다는 건 되게 큰 행운이거든요. 그거와 또 상반된 이번 이제 개봉하는 멜리스에서는 엄청난 악역 연기를 선보이게 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다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변신할 때마다. 좀 어려운 질문일 것도 같아요. 어떤 부분이, 홍수아 씨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정말 첫사랑, 놓치고 있었던 이미지까지 뽑아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계기가 됐을까요?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어떤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전에 뭐 워낙 어렸을 때뭐 시트콤도 했었고 밝고 발랄한 캐릭터를 주로 맡았었어요. 예능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도 굉장히 밝은 이미지였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계신 감독님들 제작자분들이 저를 캐스팅할 때는 좀어좀 진지한 연기는 왠지 좀안될것 같다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일단 그런 선입견을 안 갖고 제딱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고서 캐스팅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 이미지만으로 그 캐릭터를 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홍수아 씨에게는 연기자로서 제2의 연기 인생을 펼칠 수 있게 새로운 무대를 열어준 네, 곳이 맞아요. 중국이라고도 할수 네. 있겠네요. 와, 근데 좀 외롭진 않았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요. 보통 촬영하게 되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가 있어야 되고, 영화 같은 경우는 길게는 한 달, 두달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매일매일 촬영만 하고 하니까, 남들이 하는 것들을 다 못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도, 한국에서 연애를 하다가 중국에 촬영을 하러 가요. 그러면 항상 헤어졌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아이고. 그래서 그 뒤로는 언젠가부터 아예 연애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를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남자한테 되게 남자를 탓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민폐구나. 아이고. 누구를 그 만날 그 자격이 안 되는구나.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촬영을 가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진짜 작품에만 집중해서 오히려 더. 어차피 난 배우니까 좋은 연기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니까 일에만 집중하자.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웬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까? 아이고, 진짜 타지에서, 타국에서 엄청 많이 외로웠을 텐데,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홍수아 씨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계세요.